안녕하세요. 시야 캠핑의 시야입니다. 오늘은 제가 태안에 위치한 삼옥공원 캠핑장에 왔습니다. 바다가 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확실히 바다 앞이라서 바람이 좀 있어요. 오늘도 전세 캠핑이라 편한 자리 쳐도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바다가 잘 보이거든요. 아주 뷰가 명당이야. 그래서 바람이 좀 불지만 이 자리에 꿋꿋이 피칭을 해보겠습니다. 하하 신나. 텐트가 쓰긴 썼습니다. 뭐 오늘은 뭐 창문 어느 방향으로 내가 어쩌고 뭐 이럴 틈이 없었어.
그냥 무사히 텐트가 쓴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. 제가 이 텐트 사용하면서 아직 한 번도 저거는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어쨌든 바닷가 앞이니까 여기도 팩다운을 하나 해줘야겠어요. 얹어가지고 냉기를 좀 차단해 보려고요. 오늘은 돌 안 얹으면 진짜 진짜 추울 것 같아. 우와. 아, 이런 줄 몰랐어. 우와, 이거 어떡해? 아니, 이거 어떡해? 아, 진짜 큰일이다. 오늘 하루만 잘 버텨줘라. 아, 완전히, 씨. 여기를 뜯고 나왔어. 오늘 진짜 텐트를 역대를 해보는 거야. 이렇게 해두면 좀 도움이 되겠지? 자리에 고정만 돼 있으면 되는데 내일까지 아싸리 생겼어. 왜 울어? 오, 들어왔어. 좋아. 너 너무 자연스럽게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놀랬잖아. 간식 줄까? 좋아. 사람 손 좀 탔어? 만져도 돼? 이야야야야야야야. 어디서 얻어먹고 다니는 야옹이구만. 알았어. 가만히 기다려. 에헤이, 일로 와. 여기 있잖아. 여기. 야옹 일로 와. 야, 너 너무 도발적이야. 우리 집 애기인 줄 알았잖아. 아, 이거 한두 번 얻어먹어 본 솜씨가 아닌데? 맛있어? 내가 텐트 다 치자마자 왔네. 이제 없다. 잠깐만, 좀 더 짜줄게. 자. 자, 이제 다 먹었다. 없다. 끝! 아니, 일로 와. 일로 앉아. 이 얼굴 좀 보여드리려고. 맛있나요? 아이고, 아이고. 더 짜줄게. 잠깐만. 자, 짜고 있어. 이 저돌적인 야옹이야. 야, 비닐 씹어먹은 거 아니야. 아이. 빙트 끼고 있어, 지금. 내놔. 봐봐, 내가 짜준다고 했잖아. 너 그렇게 무는 거보다 짜는 게 낫다니까. 다 먹었어?
이제 진짜 다 먹었다. 끝. 여러분 어때요? 오늘의 제 창밖 뷰 예쁘죠? 요즘 해가 좀 빨리 지니까 여기 도착해가지고 텐트 다 치고 하면 이렇게 일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. 근데 좀 야속하긴 해. 이 정도로까지 바쁘게 일몰되는 거 말고 텐트 다 치고 나면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롭게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네요. 이제 저녁을 해먹으려고 하는데요, 오늘은 제가 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 먹을 겁니다. 캠핑장에 솔캠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혼자 예약하고 오면 이렇게 장작 한 망을 서비스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전혀 모르고 예약했는데 모르고 받으니까 더 기분이 좋아. 이제 기름이 끓으면 튀김을 넣어줄 건데요, 이렇게 한번 튀김 옷 입힌 거에 가루를 위에 입혀서 튀기면 더 바삭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. 오케이,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?
작은 거 하나 먹어볼까요? 너무 맛있어. 대박. 완전 바삭바삭하고 잘 익었어요, 이거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치킨 한번 해 먹어봐야지 생각은 했었는데 아 이렇게까지 성공적일 줄이야.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어. 또 치킨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. 치맥 아닙니까? 치맥? 맥주를 준비했죠. 와, 완전 시원해. 너무 좋아. 이렇게 직접 사서 치킨 하시면 닭 다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리만 사면 되고 날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개만 사면 되잖아요. 저처럼 닭가슴살 좋아하는 사람은 닭가슴살만 사면 되잖아요. 더 좋아. 기가 막히는구만. 이 파 튀겨놓은 게 별미입니다. 더 많이 튀길걸. 예능 하나 틀어놓고 밥을 먹어야겠어요. 사실 평상시에도 영상 꼭 틀어놓고 밥 먹거든요. 따로 핸드폰 받침대가 없어서 셀카봉 이용하겠습니다. 다시 봐도 기가 막혀. 이거 보면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. 오늘 새벽 4시에 브라질이랑 경기 있는데 과연 제가 일어나서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
저는 캠핑하면 이 시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조용하고 지금 뭐 바다는 깜깜해서 안 보이지만 파도 소리가 진짜 잘 들리거든요. 이렇게 파도 소리 듣고 있으면 바다도 보이는 것 같고 고개를 하늘로 들면 별이랑 달이 엄청 잘 보이고 뭔가 캠핑 와서 낮에 밝은 시간도 좋긴 한데 이 밤에 고요한 시간이 너무 좋아서 오늘 텐트도 헤맸고 칠 때 고생도 좀 했지만 그런 게 또 싹 다 잊혀지는? 나 치고 나서 바람이 없는 것 같아. 지금은 바람이 많이 안 불거든요.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. 아, 지금 고민이에요. 자다가 과연 내가 일어나가지고 축구를 볼 수 있을까? 자신이 없는데 자다 일어나는 거. 그렇다고 안 자고 내일 그러면은 너무 아침에 늦잠 자서 바쁠 것 같아. 어쩌지?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. 새벽 4시까지. 네, 여러분은 보통 캠핑하시면 얼마 정도 비용을 쓰세요? 1박 하시는데 사실 평상시에 크게 내가 얼마 쓰지? 이런 생각 안 하고 다녀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. 대략적으로 계산해 봐야겠다. 일단 캠핑장이 보통 요즘 한 5만원 하지 않아요? 5만원도 좀 싼 느낌이에요. 막 6만원, 7만원 하는데도 많아가지고 여기 오늘 제가 예약한 곳은 5만원이었거든요? 오늘 기준으로 해봐야지. 보통 5만원이니까 5만원? 그리고 장작이 보통 요즘 좀 올라가지고 12,000원 뭐 이렇게 하는데도 있는데 일단 만원으로 잡아볼까요? 장작 한 망에 만원? 그리고 등유가 한 번 오면 제가 엄청 추울 때는 한 15리터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오늘만 해도 세팅하고 뭐하고 난로 켜는 시간이 좀 늦었거든요, 지난주보다. 그래서 아마 10리터면 충분히 쓸 것 같아요. 10리터 등유 가격이 서울 기준 현재 1,710원. 그나마 지난주 대비 내려가지고 1,710원. 하긴 저 지난주에 1,800원에 산 것 같거든요. 지금 기준으로 17,100원. 그리고 음식이 한 3만원은 쓰는 것 같거든요, 최소. 밀키트 하나만 사도 만 얼마씩 하니까 한 3만원 이거 좀 작게 잡아볼게요. 이거 너무 왔다 갔다 한다. 음식이 진짜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어렵다. 107,100원. 와, 생각보다 많이 든다. 근데 여기에 이제 톨비랑 기름값이 빠진 거거든요. 와, 한번 움직일 때 기본 10만원은 드나 봐요. 그럼 제가 매주 캠핑을 가니까 한 달에 최소 40만원 이상은 사용하고 있네요. 이야... 좀 충격적이다. 심지어 지난주에 저 난로 산다고 50만원 들었는데. 야이씨. 아직 등유 난로 가방도 못 샀고 더 커다란 가습기도 사야 하건만. 인건비는커녕
유튜브 완전 적자구만 적자.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 올랐는데 역시 안 오른 건 내 월급뿐이구나. 에휴. 무슨 일이에요? 와, 진짜 지금까지 제가 캠핑하면서 맞닥뜨린 모든 상황 중에 오늘이 가장 급박했던 것 같아요. 살짝, 아주 살짝 자다가 눈을 떴을 때 텐트가 휘날리고 있는 걸 봤을 때, 그리고 정리를 할 때 아주 살짝 현타가 왔습니다. 디딩.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나. 에잉. 그래도 새벽에 좀 비가 내리다 그쳤었는데 짐 다 씻고 났더니 다시 좀 내리더라고요.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. 난 운이 좋았다 요렇게. 아, 여러분,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아, 이렇게 인사를 드리다니 좀 허무하긴 한데,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안녕.